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스타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타계 김민아입니다. 이번 여름 극성 폭염 정말 심하죠. 비도 안 오고 가뭄까지 심하니 우리 농민들의 고통은 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시원한 비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뭄과 같은 것은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 전쟁의 여파가 국내 증시에 특히 심하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인가 우리 국내 증시에도 기다리던 비 소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중국 시장에도 외국인의 투자 규모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환율도 안정세를 보이는 듯한데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기 오늘도 글로벌 증시 동향을 분석을 해보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는 어느 선에 와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cntv.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좌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정 보호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시장 동향부터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내 증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0.32% 내리면서 2294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에서는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선끌이 매도 중입니다. 기관은 461억 원, 외국인은 457억 원 정도 매도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16% 소폭 오르면서 785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동향 함께 보셔야겠죠. 현재 코스닥에서 기관이 또 팔고 있는데요. 82억 원 정도 매도 중이고 외국인이 25억 원, 개인은 94억 원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양새입니다. 최근에는요. 외국인에서 현재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원화 가치는 상승세를 보이는 듯합니다. 이어서 해외 선물 지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지수는 0.13% 내리면서 7,461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S&P 500 지수는 0.05% 소폭 내리면서 2,853선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러 인덱스입니다. 이 달러 인덱스는요, 오랜 기간 동안 오름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이 피로감에 의해서 주요 통화 대비해서 약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는 0.07% 소폭 오르면서 95선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골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골드는요 0.05% 소폭 내리면서 1,209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상무부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들 중에는요 석유 제품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유가를 누르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 크루드 오일은요 0.12% 내리면서 66달러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해종합지수입니다. 상해종합지수는 어제 1%대 내리면서 274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항셍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항셍지수는 조금 올랐는데요. 0.39% 오르면서 28359선에서 강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기준이고요. 업비트 기준의 시세입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700만 원대로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9시 기준으로는 733만 2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고요. 이 중에서는 아인슈타인님이 0.93% 가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은 어떻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을까요? 다른 코인들도 역시 강보합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는 스텔라루멘이 0.87%로 가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순위별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5,900억 원 정도의 거래량이 집계가 됐고요. 2위에는 이오스, 3위에는 에이다, 4위에는 리플, 5위에는 이더리움 클래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시세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최은 캐스터와 함께 각종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최은입니다. 오늘 가장 핫한 이슈 두 가지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어떤 이슈들 나와 있는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현재 이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미국의 중소기업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외신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이슈 분석까지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현재 중국의 7월 수입액이 시장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습니다. 전년 대비 27.3%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외신을 통해서 함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외신입니다. 현재 채널 뉴스아시아에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Chinese exports accelerate even as Trump escalates trade war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트럼프의 무역전쟁이 더욱더 심화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수출은 더욱더 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에서는요. 무역 갈등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의 7월 수입액이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7월 수입액은 작년 같은 달보다 27.3%나 증가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는요. 미중 무역 전쟁으로 현재 중국 측의 대미 무역 수출 흑자가 현재 280억 달러로 전달 289억 달러보다는 줄어든 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는 어떤 영향 미치게 될까요? 조금 이따가 이슈 분석까지 함께 이어집니다. 이어서 두 번째 외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기사 USA Today 나온 기사고요. 제목 보시면요. South Carolina company blames Trump's tariffs for possible plant closure, layoffs 이렇게 제목 나와 있는데요. 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이 모여있는 캐롤라이나의 한 지역입니다. 현재 이 중소기업들은 현재 대량 해고와 그리고 공장 폐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관세를 비난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요.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한 미국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 관세가 부과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원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대부분 내부에서 흡수하게 돼 대기업에 비해 충격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기사 내용 한 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요. 제목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한 TV 제조 회사에서는 무역 전쟁 때문에 공장을 폐쇄하고 또 대량 해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슈 분석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글로벌 이슈를 더욱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에는요, 저희 김동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벌여놓은 관세 전쟁의 여파가 현재 미국의 중소기업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시장 영향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아, 네네. 제가 저번 주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부분인데 일단 어쨌든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의 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의 고통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이 관세가 부과될 경우에 이제 원가 인상에 따른 피해를 뭐 소비자에게 다 증가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소비자들도 물론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떠안을 수밖에 없지만 또 기업체 입장으로서는 기업들이 전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어떤 그 관세 전쟁의 어떤 범위 자체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로도 추가적인 이런 지속성은 계속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다른 방법이 없다 보니까 다른 대안이 없다 보니까 어떤 부품이나 원재료 가격이 오르지만 소비자가를 다 올릴 수는 없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직원 해고라든지 투자 계획 취소, 뭐 공장 이전을 하는 그런 사례가 계속 잇따르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결과적으로 어떤 실물 경기에 어떤 악영향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향후로도 이런 여파가 지속된다면 결국 악영향이 점차 증가할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시장에는 좋지 않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좀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함께 분석을 해볼 텐데요. 현재 이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중국의 7월 수입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무려 27%나 올랐다고 하는데 이런 기록이 나오게 된 요인은 또 무엇이고 이래에 따라서 저희 투자자분들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아, 네, 뭐, 네, 사실 이제 7월 한 달간의 어떤 그 통계이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이게 그동안에 그간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런 내역이라면 당연히 이 수치는 조금 어떤 변동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향후에 뭐 8월, 9월, 10월 뭐 향후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통계를 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7월 한 달만 놓고 우리가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카드로 내세운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걸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 그건 조금은 넌센스 같고요. 해서 지금 이 이슈 같은 경우는 7월 한 달간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향후에 좀 추가적인 통계들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시장 대응에 좀 참고하시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번 이슈가 이 중국과 미국의 갈등 완화에도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고요. 이번에는요, 저희 해외 선물시장에서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멘토님의 가이드란 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오늘의 가이드는요? 아, 네. 오늘의 가이드는요. Quality is more important than quantity. So one home run is much better than two doubles라는 말을 갖고 나왔는데요. 네. 이 말은 사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요. 이제 어떤 품질이 물량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의 홈런이 두 번의 이루타보다도 낫다라는 얘기인데요. 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리고자 하냐면 어떤 무리한 어떤 투자보다는 적절한 투자로 최대의 어떤 수익 창출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 그 투자가분들이 좀 리스크도 최소화하면서 수익도 잘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의도에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오늘의 가이드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좋은 가이드 한 주평도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본격적으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는 좀 어떤 트레이딩을 펼치셨고 또 오늘장에는 저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죠. 아, 네. 먼저 미국 시장 제가 지난주에도 상승의 그런 이제 과열 구간은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S&P 같은 경우는 2860선을 돌파하는 그런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제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제가 이런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단기 고점에 대한 어떤 조정도 조금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 중에 있고요. 물론 지금 미국에서의 무역 현장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기업 실적에 치중하는 그런 투자가들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그동안 이 무역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별반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런 무역 전쟁으로 인한 피해가 미국이라고 해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무역전쟁을 위한 시장 영향 가능성도 열어두시고 적절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겠는데요. 일단 S&P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고점이 2863.75인데요. 물론 현재의 상승 과열 구간에서 추가적인 다시 한 번의 상승을 내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이후에 조정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냐,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상방이냐, 하방이냐의 어떤, 자리를 보고 단기 추세선을 보기보다는 정확한 신호가 추가 상승의 신호든 아니면 단기 조정의 신호든 확실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는 추세 매매보다는 단기 전략 대응을 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2889를 향한 이제 추가 상승과 그리고 2800선 내외까지의 어떤 단기 조정 지지선을 설정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고점 내에서는 조정 신호가 나오는 시점이라면 고점 부근에서의 단기 매도 전략 유효해 보이고요. 단기 매수는 조금은 기다렸다가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매도 쪽으로의 전략이 더 유리해 보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면 제 생각은 2800선대까지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방 경직은 유지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이제 두 번째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물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S&P와 비슷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이제 지난 조정 이후에 굉장한 상승세를 본 이유가 기업 실적 호조로 인한 상승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또 신고가인 7,530선에 바짝 다가서는 7,500선 내외까지의 상승을 어제 보인 이후에 장 후반에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순고르기성 조정 흐름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상승 과열 구간에 진입해 있고 여전히 아직 상방 정책은 유지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단기 조정에 대한 전략도 S&P와 마찬가지로 필요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그래서 단기 박스 구간 7,530선을 향한 추가 상승과 7,400선 내외까지의 조정 지지선을 단기 박스로 설정을 해드리고요. 단기 순고르기 조정 이후에 추가 상승을 갈 것이냐 아니면 추가 상승 후에 단기 급조정이 나올 것이냐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설정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전략을 드리자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시점은 단기 추세를 보고 하기에는 거의 50-50 반반의 확률이 양쪽 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요. 단기 대응 전략을 우선으로 하시되 상방 추가 상승과 하방의 조정 신호가 확실할 때 그때 단기 추세 전략으로 대응하시는 게 옳아 보입니다. 네, 지금 현재 S&P 500과 나스닥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놓여 있고요. 정확한 지시선을 확인하라는 멘토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드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부분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 8월 3일에 1212.5까지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요. 지금 단기 반등 구간을 모색은 하고 있으나 여전히 달러 인덱스의 어떤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물론 최근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주춤하는 모습은 보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미국 지수 선물들의 강세가 또 골드에는 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단기 급반등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서의 1210선 내외에서의 단기 지지가 지금 엿보이는 모습이고 또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은 단기간이라도 조정의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는 그런 기술적 분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요. 저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눌림 시 매수 전략 위에 보이고요. 그리고 1215라인을 지지로 하는 단기 매수 전략 드리겠고요. 1차 반등 라인은 1230선 그리고 추가 상승 시 1240선까지 단기 반등 가능성 있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골드도 역시 단기적으로는 매수적 접근이 유리하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로와 오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유로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골드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유로 같은 경우도 지금 1.15645 예, 저점을 찍은 이후에 단기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지금 골드와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단기간의 순고르기성 그런 조정의 분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로 같은 경우도 1.16000을 지지로 하는 단기 매수 전략 드리겠고요. 그리고 유로가 추가적으로 큰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1.17대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1.17500을 지지로 하는 그런 강세만 나와준다면 향후에 단기간 어느 정도의 또 강세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져서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변곡점에 기회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일단 판단이 되고요. 물론 이제 달러 인덱스가 아직은 확실한 하방의 하락세를 보여주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기 추세만 짧은 단기 추세 전략으로만 대응하시되 눌림 시 매수 전략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일단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일을 봐드리고 마감할 건데요. 자, 오일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제 기준으로 기술적 분석을 보자면 사실 추가적인 상승이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불대 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야 71불과 72불을 갈 수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70불대 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으면서 어제 물론 그 재료 악재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그런 악재라고는 얘기가 나오지만 그렇게 보기엔 너무 단순하게 보여지고요. 어떤 지금 유가의 오일에 대한 뭐 세력들의 그런 수급 자체가 하방으로 나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에 지금 오일 같은 경우 변동성 구간이 심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하단에서의 매수는 어제 저가를 지지선으로 하는 단기 매수 전략은 유효해 보이고요. 다만 장중 변동성이 워낙에 지금 심화되어 있고 당분간은 혼조 횡보성 흐름이 강하게 조금 더 이어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각종 그런 이슈들이라든지 그리고 뭐 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시고 단기 전략으로만 대응하시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래서 상승이든 하락이든 확실한 신호는 지금 현재로서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슈퍼스닥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여러분의 가이드가 되어드리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닥 이번에는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중국 시황 이야기 그리고 유망 투자 종목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이나 이슈 첫 번째는요. 조금 전 글로벌 이슈 분석에서 중국의 7월 수입의 깜짝 증가와 관련한 투자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좀 더 신중한 투자 전략을 세우기 위한 중국 시장 내부의 영향 분석도 첫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이나 이슈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이 해외 송금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알리페이 등 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문매를 맡고 있는데요. 인민은행의 단속 강화 움직임에 대한 배경 분석 두 번째 차이나 이슈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차이나 이슈들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영철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를 알아보기 이전에요. 저희 중국장 마감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지난장은 어떻게 마감이 됐나요? 네, 일단은 전일장은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전전일에 일단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지만 전일장에서는 다시 1.27% 상해 종합지수 기준으로 하락을 했고요. 선전 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 하락, 그리고 창업판지수 역시 2% 하락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오늘 23일부터 160억 달러 이 중국산 수입품에 또다시 25% 이제 관세 부과한다라는 부분들이 심리를 좀 자극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었는데 저런 뉴스가 나오면서 투심을 좀 급속히 악화시키면서 이제 좀 하락이 깊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일장 마감장을 간략하게 알아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어떤 뉴스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그 무역 전쟁이 지금 한참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중국 쪽에서 7월 수입이 이제 수출입 지표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무역 흑자가 한 280억 5천만 달러로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좀 감소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향후 무역 전쟁의 그 지표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이 무역 전쟁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국의 7월 수입액이 증가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저희 이전장 저희 글로벌 이슈에서도 좀 알아봤었는데요. 이번엔 중국 입장에서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분석에 대해서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7월 수입, 그러니까 달러 표시 기준으로 시장 예상치를 한 15% 정도 상회를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는 27% 증가를 했고 한 달 만에 이제 한 20%로 확대된 금액이 이제 281억 달러 이제 흑자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에 이제 한 391억 달러 그 부분들을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이게 수출입 지표이다 보니까 수출이랑 수입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사실 수출이 부진했다라기보다는 수입이 이제 확대되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왜 이제 수입이 이제 확대가 됐을까라고 이제 좀 보면은 이제 미국 IT 제품 중심으로 관세율이 확대가 예상이 되니까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수입 업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세 이후에 그 들여오면은 관세를 더 붙여서 들여와야 되고 시중에 팔았을 때 판매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가 가져가는 마진율이 낮아질 수도 있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기 수입을 하면서 이 무역 수지의 흑자 규모가 이제 추세적으로 이어지기에는 좀 뭐 추세적인 감소로 이어지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조기 수입에 나서 가지고 그 수출입 지표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추세 감소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계속 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갈등이 좀 심화되면서 아무래도 좀 길게 봤을 때는 이 수출입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 시장 영향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중국 입장에서는 아직 미국 통상 압력이 이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의 관세율 인상이 중국에 이제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중국에서는 이제 협상에 나설 필요성이 높아지는데 7월만 놓고 보면은 사실 그렇게 중국이 치명적이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7월 이후에 수출입 데이터를 좀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사실 신규적으로 이제 그 협상을 하려면 중국과 미국 모두 다 이제 명분이 필요한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그 7월 수출입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은 그런 명분을 충족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사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다시 협상 테이블로 올라와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는 그런 이슈였으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현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무역 전쟁은 조금 더 장기화, 그러니까 단기 내에 끝나기에는 쉽지는 않은 그런 시점이다. 뭐 8월 수출입 지표가 나오면 그때 다시 이제 뭐 지표를 보면서 언급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쉽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뉴스 소개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그 중 같은 경우가 온라인 결제 서비스들이 상당히 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중화권 쪽으로 이제 보시면은 저도 얼마 전에 이제 뭐 여행 갔다 왔는데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나 뭐 이런 그 페이 쪽 뭐 신용카드나 아니면 삼성페이 뭐 LG페이 뭐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중 같은 경우 QR코드로 해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로도 온라인 결제뿐만이 아니라 서로 이제 입출금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중국 인민은행에서 이제 고페이닷컴이랑 그다음에 이제 유니온 모바일 페이 이런 쪽에 대해서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해외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규정 위반 행위가 이제 적발됐다라고 하면서 뭐 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압류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진행이 되는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인민은행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단속을 좀 강화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이제 이게 이제 뭐 갑작스러운 부분들은 아니고요. 이 앞전에도 이제 한번 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아무래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인터넷 협회 기준으로 보면은 중국 모바일 결제 쪽에서 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구가 한 5억 2천만 명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랑 사실 인구 자체가 비교도 안 되고 뭐 어떤 산업이나 아니면은 이런 그 시스템에 한번 들어갔을 때 사용하는 인구가 뭐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좀 큰데 이게 이제 그 5억 2천만 명 자체가 전년 대비 한 12% 정도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모바일 결제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전자상거래도 상당히 빠르게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뭐 블랙 이제 추수감사절 때 이제 그 쇼핑하는 그런 부분들 사이먼 먼데이 뭐 이런 부분들보다 오히려 이제 중국의 관군제나 아니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벤트들이 훨씬 더 그 규모가 커져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중국에서도 트렌드가 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중요한 건 사실 중국 위안화 자체가 이 뭐 기축통화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불법적인 해외 송금 쪽으로 대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화를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서 환전을 해서 뭐 이렇게 해외로 송금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 이제 페이 자체가 워낙 간편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 가상으로 이제 뭐 그 계좌 개설만 좀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쉽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단속을 하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사실 모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들이 기승전, 뭐, 무역 전쟁으로도 다, 설명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위안화의 그 절하 추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자본 유출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좀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뭐 선제적으로 좀 막으려고, 또는 이제 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성 메시지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항셍지수와 상해지수가 약보합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장에서도 저희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릴 겁니다. 자, 오늘의 유망 투자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헤라시멘트라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게 이제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멘트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국내에서도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뭐 괜찮은 움직임,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좀 보여줬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1대1로에 대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고 어제도 이제 중공업, 삼일중공업 같은 기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 그 건설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좀 뭐 지속적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 부동산에 관련된 기사를 이제 뭐 예전만큼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추가 공급이 좀 뭐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은 좀 나오고는 있지만 그게 이제 추가 공급이 좀 축소가 될 뿐이지 큰 시장의 파이로 보면 여전히 견조한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시멘트 산업이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호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M&A 그 사업 확장에 대한 부분들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는 38.500 위안, 목표가는 50.000 위안, 손절가는 35.00 위안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헤라시멘트였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차이나 이슈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멘토님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이나 이슈 앤 가이드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엄선된 정보들만 드리고 있는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의 자랑 시간이죠. 코인 이슈 앤 가이드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어떤 이슈들이 나와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코인 이슈입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ATM 기기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벌써 전 세계 곳곳에 3,500대가 설치됐고 앞으로는 그 수가 더욱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나라에서 설치되어 있는지 첫 번째 코인 이슈에서 알아봅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 발급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거래소 내 실명확인 계좌를 사용할 경우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분석을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주 멘토니가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ATM 기기가 늘고 있다는 소식 자세하게 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비트코인 ATM 위치 정보 사이트인 코인 ATM 레일에 따르면 이제 전 세계 비트코인 ATM 수가 총 3,503대로 이제 집계가 됐는데요. 2013년 밴쿠버의 한 커피숍에 최초의 비트코인 ATM이 설치된 이후에 빠르게 확산 중입니다. 전체 암호화폐 ATM 중에서 이제 52.7%가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하나 이상의 알트코인 입출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49%가 라이트코인을 그리고 31.1%가 이더리움을 지원 중이고요. 지역별로는 이제 북미가 전체의 74.05%로 1위를 차지했고 또 유럽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오스트리아, 러시아, 체코 등의 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요. ATM 수수료가 이제 평균 8% 정도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나 이제 개인 컴퓨터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젊은이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이제 인터넷과 컴퓨터에 친숙하지 않는 고령 투자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발맞춰서 이제 ATM 제공업체 간의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ATM 제조업체 제네시스 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 암호화폐 ATM 시장의 33%를 점유하고 있고요. 제너럴 바이츠가 이제 2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이제 비트코인 ATM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이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당연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암호화폐 구매자들이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매번 거래소를 방문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ATM의 확산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3년부터 있었다면 꽤나 오래전부터 있었던 건데요. 현재 암호화폐 ATM 기기는 좀 어디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나요? 네, 뭐 암호화폐 ATM의 그 수요는 주로 중앙화된 금융기관에 피해고자 하는 암호화폐 보유자에 의해서 이제 창출이 됐는데요. 3,000대가량의 ATM 중에서 2,000대가량이 이제 미국 전역에 설치돼 있는데 유독 빈곤 지역에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전문 매체에 따르면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ATM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지역일수록 세금 보호 등을 이제 피하려는 의도로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ATM 기계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6,800만 명에도 관광객이 수용을 하는 유럽 환승률 1위 공항이 바로 이제 네덜란드 스카폴 공항인데 여기에도 암호화폐 ATM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럽 공항 최초의 암호화폐 ATM 기기이기도 한데요. 입금 한도 같은 게 1회에 10에서 100유로, 그리고 수수료는 거래 건당 5유로 정도 이제 됩니다. 암호화폐 ATM이 이제 해외 이동 중에 보유 암호화폐를 해당 국가의 법정 화폐로 손쉽게 교환함으로써 이 편의를 증명하고 있는데, 암호화폐 투자 열풍이 불면서 이제 자연스레 이를 가치 저장 수단 또는 거래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아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몇 년간은 암호화폐 인기가 급증한 것에 비해서 관련 시스템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암호화폐를 실제 통화 가치 결제 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상점은 실제로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제 시점에도 요동치는 그런 가격 때문에 아무래도 상점 입장에서 비트코인 결제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암호화폐 ATM의 등장이 암호화폐 보유자들에게는 이제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추후에 암호화폐 거래 수단으로 이제 자리가 잡아서 현금 없는 사회가 도래한다면 결국에는 ATM의 수요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국경 없이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출금할 수 있게 된다는 점만으로도 어떤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고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멘토님은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해외에서의 암호화폐 ATM 기계에 대한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호주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오프라인 매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호주가 지난 3월에 신문 가판대와 협약을 맺고 출근길을 이제 간편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으로 암호화폐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디지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데 어떤 편의성을 제공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미국 소재 회사 같은 경우는 규제 완화 이후에 아르헨티나 전체에 4,000대의 암호화폐 ATM을 설치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아르헨티나의 이제 신규 법안에 따르면 어떠한 ATM이든 슈퍼마켓, 쇼핑몰, 영화관에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통계에 따르면 현재 기존 은행 ATM 기기보다 암호화폐 ATM이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5대의 새로운 기기가 설치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유공장에 이제 설치된 이 정유공장 건설에서 집중을 해온 게 바로 이스라엘의 정유기업인데요. 이 정유기업이 터키 관할 북부 이제 사이프러스에 자리한 카지노에다가 비트코인 ATM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몰타와 불가리아에서는 또 양방향 암호화폐 ATM을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관련 제조업체 이제 이지비트의 CEO 이제 마이크 듀프리의 인터뷰에 따르면 회사의 타깃이 이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고객이고 외부 고객 유치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암호화폐 가격 및 변동성 그리고 규제 상황이 사업 리스크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또 암호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금융기관을 신뢰할 수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좀 불안정한데 그걸 신뢰할 필요 없이 결국은 분산화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미래적으로는 앞으로는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확신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또 암호화폐 ATM이 이제 도시에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외에서도 그렇고 보편화되고 있으면서 추후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을 지원하는 기능도 이제 추가될 것으로 보여서요. 머지않아 한국에서도 ATM 기기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슈 설명부터 들어볼게요. 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제 또 코인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네.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 발급에 대한 재계약을 완료했다고 또 8일에 밝혔습니다. 자, 코인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지난 1월 30일부터 NH농협은행과 실명확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재계약은 계약 만료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인원 NH농협은행의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서 신규 계좌 개설이 가능한데 뭐 신규 계좌 개설 가능한지 또 많이 뭐 문의도 주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코인원 같은 경우는 지금 되고 있다라는 거. 실명확인 계좌는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와 또 코인원 거래소 원화 입출금을 1대1로 이제 연동해서 입출금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코인원으로 입금된 원화 자산이 100% NH농협은행에 보관이 되고 또 양사는 매주 원화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도록 예,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접혔는데 드디어 이 재계약이 실행이 됐군요.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보면 실명확인 계좌를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실명확인 계좌에 대한 장점이 좀 궁금해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실명확인 계좌는 은행에서 직접 은행 계좌의 명의자와 코인원 계정의 명의자를 확인해서 명의 도용에 대한 우려가 많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또 개인의 명의를 정확하게 특정을 딱 해서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코인원은 실명확인 계좌를 통해서요. 금융거래의 투명성 그리고 은행 연계를 통한 안정성, 금융사고에 대한 대비가 가능해서 어떤 건강한 암호화폐 거래 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코인원 대표는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여전히 태동 초기 단계이다. 그래서 더 큰 성장을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 제고로 올바르고 건강한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실명확인 계좌 전환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실명확인 계좌가 좀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많은 거래소들도 다른 거래소들도 이제 실명확인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다 같이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지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재계약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요? 지금 좀 상황이 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뭐 아직 빗썸의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가 듣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어쨌건 거래소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투자자들의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떤 심의 확인 계좌에 대한 거는 지금 같은 추세에서는 좀 필수 불가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듣기 때문에 뭐 좋은 소식 있으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 멘토님의 가이드 한 주평을 들을 텐데요. 오늘의 가이드는요? 네, 오늘의 가이드는 익숙해진 암호화폐입니다. 익숙해진 암호화폐, 좀 추가적인 설명을 들어보면요? 네, 지금 뭐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스타벅스로 커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으로 뭐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뭐 되고 있고 또 오늘 이제 ATM 기기 같은 경우도 지금 해외에서 적극적으로 유치가 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실생활에 조금씩 조금씩 자연스럽게 파고들고 있는데요. 이런 암호화폐가 점점 많은 관심 없던 분들도 이제는 워낙 기사도 많지만 이제 생활 속에서 접하는 일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례도 워낙 많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익숙해졌다라는 한마디로 오늘을 가이드를 한번 작성을 해봤는데요. 최근에도 제가 접한 소식으로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후 면세점을 이용한 뒤 세금을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이제 미들맨이라는 그런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블록체인 특허 기술을 이용해서 없애겠다라는 기사를 접할 수 있었는데요. 환급해주는 세금 중 수수료가 나가는 게 2.5%인데 이 2.5%를 외국인 쇼핑객에게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어서 또 외국인들의 쇼핑의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뭐 암호화폐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점점점 어디서든 좀 이용이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이런 재미있는 것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의논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발전 방향이 있는지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앤 가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토님 오늘도 말씀 모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글로벌 슈퍼스탁은 중국 주식과 암호화폐 그리고 해외 선물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유망 투자 종목 발굴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저희 방송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톡스타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풍부한 이야기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센티비.co.kr, 톡스타.co.kr을 통해서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대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과 영업행위, 불법대여계정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슈퍼스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기를 저희는 기원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